안녕하세요, 숙녀 아빠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여름입니다. 여기 누구냐면 달맞이 꽃 뿌리입니다. 예, 뿌리가 예전에 제가 한 1년 넘뭐 너무 1년 넘었나 아무튼 오래전에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거 한 3배 정도 아주 튼실하고 그냥 더덕보다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 모양입니다. 이거 이저 그렇게 실하지는 못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아주 더덕 그 통통한 더덕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참 발육이 좋은데, 이번 겨울에는 발육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다 네. 돌이잖아요. 돌 네. 속에 옆에 낀거 자라가지고 못큰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쪽, 어차피 이쪽에서 예전에도 캤거든요. 다 돌이었거든요. 얘도 이렇게 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가만하지. 자, 우리가 저번에는 그 달맞이 꽃, 그 종자유, 씨앗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자, 씨앗 못 보신 분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겨울 달맞이 꽃, 예, 가지입니다. 예, 가지고요. 씨앗이 이렇게 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열매 속에 씨앗이 아주 작은 씨앗들이 들어있어요. 한 손으로 하는 게 힘드네요. 예, 절대 안 도와줍니다. 지금 옆에서 웃고만 있습니다. 예. 자, 제 스스로 하겠습니다. 예, 잘안 되네요. 안 돼요, 내가 네. 해줄게. 예, 하나 해주세요. 내가 해줄게. 자, 손한 대주. 손으로 카메라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 손이 안 나오네, 여기는. 자유롭지가 비었어, 않습니다. 비었어. 아, 비인 거예요, 또? 네. 아, 비. 여기,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기는 있는 것 같아요. 손 대주세요. 나온다, 아, 나온다, 나온다. 예. 야. 원래는 많이 있는데, 지금, 예,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달맞이 꽃 씨앗입니다, 지금. 네네. 예, 열매 씨앗이고요. 자, 오늘은 달맞이 꽃 뿌리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제가 알기로는 요 달맞이 꽃 뿌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답니다. 뭐, 그 밖에도 효능이 많아요. 한번 들어보시게요. 이 달맞이 꽃은요, 한해살이 풀로서 바늘꽃과에 속한답니다. 달맞이 꽃은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면 피어났다가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 꽃이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밤에 달을 보고 핀다고 해서 달맞이 꽃 또는 한자로 월견초라고 부릅니다. 달맞이 꽃은 본래 남미에서 자라는 풀인데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요. 논두렁이나 산비탈에 흔히 잘 자라고 겨울철에도 땅바닥에 마치 불가사리처럼 어린 싹이 얼어 죽지 않고요.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 달맞이 꽃 자체의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잎사귀예요. 지금 잎사귀도 있어요. 네. 와, 이 한겨울에 잎사귀를 보다니. 근데 시들시들하지만 그래도 붙어 있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이 달맞이 꽃은 가을철에 꽃이 지고 열매 꼬투리가 말라 있는 모습이 마치 참깨가 열리는 것과 흡사하고요. 종류로는 달맞이 꽃, 큰 달맞이 꽃, 애기 달맞이 꽃이 있고요. 달맞이 꽃의 종자를 아까 자기가 보여줬죠? 네, 보여드렸습니다. 월견자라고 부른답니다. 네. 또한 달맞이 꽃의 생양명은 월하향이고요. 월하향이라고 하고요.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요. 병에 따라서는 잎을 쓰기도 하고, 민간에서는 그 종자를 기름을 내서 당뇨병에 복용을 하기도 아까 한답니다. 종자라는 것은 그 씨앗을 말합니다. 아까 지금 네, 보여드렸던 씨앗, 예, 열매 그렇죠. 씨앗, 예. 또 달맞이 꽃은요, 해열과 소염의 효능이 있고요. 감기나 인후염, 기관지염과 피부염에는 달맞이 꽃의 뿌리가 좋고, 또 달맞이 꽃의 씨앗 있죠? 네. 네, 이것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비만증에 효과가 있고요.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지질 성분의 과다한 축적 작용을 억제시키고요. 고지혈증 등에도 응용이 된답니다. 네. 또한 달맞이 꽃의 그 말린 약재를 1회에 6에서 12g씩 200cc의 물로 달여서 복용을 하고요. 피부염에는 생잎을 찧어서 한부에 붙이거나 또는 말린 약재를 가루로 빻아서 기름으로 개어서 바르면 그 된답니다. 말리는 것은 전처로 말린 겁니까? 지금 잎부터 시작하고 뿌리까지? 그렇죠. 전처 아, 말린 거. 전처 말린 것을 그 정도 쓰셔야 한다, 네. 그 말씀이군요. 그렇죠. 아니면 이파리만 하셔도 됩니다. 뿌리 캐기 엄청 힘듭니다. 네, 뿌리를 못 네. 캐신 분들은 잎을 잎하고 말려서. 가지도 해야죠. 잎하고 이제 어린 줄기겠죠. 알겠습니다. 또 달맞이 꽃은요, 이른 봄에 줄기가 자라기 전에 어린 싹을 캐어서 나물로 먹는데요. 매운맛을 가지고 있으므로 데쳐서 찬물로 우려낸 다음에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되고요. 갓 피어나는 꽃은 튀김으로 해서 먹으면 좋고 또 그 꽃에는 정유가 함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그 인디언들 있죠. 네. 예, 이 달맞이 꽃의 전초를 물에 달여서 피부염이나 종기를 치료하는 데 썼고요. 기침이나 통증을 먹게 하는 약으로 달여 먹기도 했고 감기로 인한 인후염이나 기관지염이 생기면 그 달맞이 꽃 뿌리를 잘 말려서 끓여 먹기도 했답니다. 인디언들이. 인디언들이요? 네. 예, 오래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이게 찾은 분씩 많이 계신가 봐요. 블로그 봤더니 네. 설찬이 뿌리들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또한 중국의 본초도감에서는요. 달맞이 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늘꽃과의 식물인 월견초는 즉 야래향의 뿌리이다. 다년생 초번에 양지 바른 산이나 황무지, 풀밭, 건조한 산비탈, 길가에서 자른다. 여름과 가을에 뿌리를 채취해서 씻은 후 햇볕에 말린다. 효능은 청열해독 작용을 한다. 청열해독이 뭔지 아죠? 피를 맑게 하고 그 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네. 또 인후염이나 발열, 머리가 아프고 재채기가 나고 코가 메거나 콧물을 흘리고 추우고 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콧물 감기 좋다. 네, 네. 용량은 하루 5에서 10g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달맞이 꽃의 뿌리는요.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요. 근골을 강하게 하고 풍사를 몰아내고요. 습사를 없애는 작용을 한답니다. 이건 독이 없는가요? 네, 독이 없다고 합니다. 아, 먹어보시네. 네. 네. 아린 맛이 있습니다. 아린 맛이 보여요? 네, 그 좀 뜹뜰한 혓바닥이 좀. 맞아요, 맞아요. 가 먹을 때 그 떳떳한 맛, 그거 맛이군요. 네. 예, 예. 이 풍습의 치료에는 달맞이 꽃 뿌리 37.5g의 철퇴자. 이것은 뭐냐면요.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 내 뿌리 20g을 보태서 술에 담구어 하루 두 번씩 복용한다. 또한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풍습이라는 것은 뭐 뼈에 뭐 같은 거예요? 네, 바람하고 물기로 인한 병입니다. 물과 바람으로 인한 병. 아. 뼛속에 바람 든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아, 저는 제 방이 추워가지고 네. 막 무릎에 막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냥 옛날 어른들이 네. 뼈에 바람 들어온다는 소리를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예. 무릎이 시렵다. 네, 맞아요. 엄청 뼈에 바람 들어온다니까요. 난방 좀 해야 되겠어요. 네, 풍습이 예. 그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바람과 물로 네. 인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 바람이 네. 뼈에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못 살겠어요. 이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네. 달맞이 꽃 뿌리를 많이 찾는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한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독성이 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달맞이 꽃의 어린 싹은 나물이나 국으로 먹기도 했고 우리 그 저기 예전에 그 뿌리 캐가지고 제가 먹는다고 해봤거든요. 도덕같이. 네. 네. 못 먹어요. 맛없습니다. 너무나 찔거서 그냥 약으로 드셔야지 네. 더덕같이 맛으로 드시려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 하신 걸 보고 따라했더니 네. 그게 아니라 저기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너무나 질겼습니다. 안에 심이 생기기 전에 하라 했는데 우리가 좀 늦었는 것 같아요. 너무 컸어요, 솔직히. 네. 그 정도면 몽둥이 수준이었어요. 심이 네. 너무 많이 생겼대요.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그때 했던 것은 몽둥이 수준이었습니다. 엄청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쁨은 느꼈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달맞이 꽃 뿌리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앞서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감기 무섭죠. 병원만 가도 그냥 감기 환자가 한 80%는 감기 환자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네. 의사 선생님이 눈이 다크서클 내려왔다니까요. 네.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요, 맞아요. 그 네. 겨울철 그 환절기 되기 전에는 선생님이 꽤 병원에 가면 꼼꼼하게 봐주셨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서 지금. 지쳐서 말을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면은 의사 선생님도 다크서클 내려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렇듯이 감기에 좋다고 합니다. 달맞이 꽃 뿌리는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캐어서요, 잘 손질하고 말려서 보관하면 좋고요. 말린 뿌리를 잘게 썰어서 한 움큼씩 뭉근하게 다려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면 감기로 인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요.
인후염과 기관지염에도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달맞이 꽃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도 생명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 예, 아무데나 볼 수 있더만요. 그렇죠. 예, 시골에서는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게 달맞이 꽃입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많은데 예. 도시분들은 좀 아쉽네요, 이게. 베란다에라도 좀 키우면 좋을 텐데. 예. 그, 좀, 키우기에는 좀. 너무 커요, 또. 크고. 네, 네. 엄청나게 올라가는. 햇빛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풍습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경통이나 류머티스 관절염, 뼈가 약해지거나 부러졌을 때 사용을 하고요. 이럴 때 그 뿌리를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요렇게 그 관절이나 뼈에 사용하시려면 뿌리를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리셔야 돼요. 네, 그늘에서. 네, 그늘에서 말린 후에 하루 20에서 30g을 물로 달여서 드시면 돼요. 또한 뿌리를 오래 복용을 하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우리 그 몸의 그 뭐냐 온도가 체온이 1도만 올라도 굉장히 건강해지잖아요. 아, 면역력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 뿌리를 오래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요. 기운이 나고 신경통, 근육통 등이 사라지고요. 연골이나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것을 열심히 캐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그 고내는 집 있죠. 그 네. 즙 내는 집. 네, 가서 그 즙을 내가지고 매번 드신다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러죠. 네. 그분들은 이제 또 달맞이 꽃 뿌리의 효능을 이제 몸소 체감하시면 네. 됩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일단 관절이 안 좋아집니다. 그럼요. 연골도 안 좋아집니다. 감기에 잘 걸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이가 안 드셔도 약골들은 항상 그게 아파요. 예. 그리고 해열과 소중의 효능이 있습니다. 달맞이 꽃 뿌리는 해열과 소중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에도 좋고요. 위염이나 피부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사용을 하시면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열이 나는 감기나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달맞이꽃 뿌리나 전초를 달여서 복용을 하시면 위의 증상들의 치유와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고혈압에도 좋답니다. 고혈압까지요? 네. 아. 이 달맞이꽃 뿌리를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달여서 드시면요. 혈관 속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도와주는 작용을 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의 치유와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좀 그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좋다고 했냐면 이게 드시면 체력을 강화시켜준답니다. 나이가 드시면 기운이 딸리잖아요. 그러죠. 기운을 업시켜준다는. 이 달맞이꽃 뿌리는 그 성분이 따뜻해서 몸이 냉할 때 꾸준히 달여서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을 돋우면서 체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아, 체력 강화에 좀.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말장구 약골들한테도 좋은 거죠. 젊은 사람들도 체력을 네. 어차피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예. 네네네. 또한 그 뭐냐 그 한방에서는 주로 사용되던 약재랍니다. 아, 달맞이꽃 뿌리. 달맞이꽃 뿌리를 사용했군요. 네네네네. 한약방에서. 이 뿌리 자체가 성질은 따뜻하고 맵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한테 굉장히 좋답니다. 또한 해열과 소염 작용으로 인해 인후염증, 후두염, 기관지염, 피부염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그 약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고지혈증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요. 염증을 줄여주는 프로스타글린 성분으로 인해서 각종 디스크 수술 후 유착에 의한 염증 질환 또 관절염 증상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염이 아주 관절염 아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예. 또 디스크 수술한 후에 드시면 좋다 하잖아요. 아, 그럼요. 관절이 네, 안 좋으면 네. 걷지도 못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봤는데 저는 이 달맞이꽃 뿌리를 그냥 물만 끓여서 먹은 줄 알았더니 네. 원래 달맞이꽃 주
술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 그 옛날에 극했던 큰 것을 술로 담았어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그걸 그냥 먹, 더덕국이라고 먹으랬더니 이게 못 먹었죠. 못 먹고, 에이, 속았다 하고 버렸습니다. 아, 아쉽네요. 그, 네. 그 큰 것을. 아, 구하기 힘든 걸. 네, 이 달맞이꽃 뿌리주 있죠? 네. 이것의 효능은요, 체력 회복, 집중력, 저하, 또 아토피, 다이어트,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고요, 노화를 방지하고, 비만증, 또 혈액순환, 생리불순, 당뇨병, 관절염, 감기, 기관지염, 인후염, 고혈압, 동맥경화, 혈관질환 등 굉장히 좋답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그때 정말 큰 거 완전히 많았거든요. 아, 진짜. 그걸 그냥 쓴 거, 저기, 더덕구이 해 먹은다고 해갖고, 그거 아깝네, 진짜. 예. 네. 우리 저희 같이 저기 큰 거 구하신 분들은 질기니까, 네, 예, 질기니까 그냥 술로, 네. 술로 담그시기 바랍니다. 술로 예.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예. 예. 꽃은 여름에 채취를 하시고, 뿌리는 가을에서 이른 봄에 채취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뿌리 200g에 당금주용 소주 35도짜리 0.9L를 네.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다. 그럼 얼마나 하니까 또 어렵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기준을 가르쳐드린 거잖아요. 네. 이 기준에 담으시면 돼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쳐놓고 네. 소주 이빨이 붓고 예,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네, 맞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예. 몽신 때려 넣습니다. 네, 예. 네, 일단 전초를 채취해서 잎을 제거하고 뿌리만 준비를 하시고요. 잘 씻어서 그 햇볕에 말리시면 돼요. 아, 그건 또 햇볕에 말리는군요. 네, 햇볕에 말리시고 그 35도 이상의 소주를 부어서 그 밀봉을 하세요. 그리고 담근지 3개월이 지나면 음용이 가능합니다. 아, 빨리 먹어도 되네요. 네, 네. 근데 오랫동안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기대하실 수 있답니다. 아, 저도 우리 숙녀엄마가 저기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 구한 것이 있으면 술로 좀 담아놓거든요. 근데 먹으면 그 비싼 양주 맛이 나요. 그리고 양주보다 훨씬 부드럽고 머리가 안 아픕니다. 예, 진짜 좋아요. 네, 그 우리 집에 있는 당금주들은 기본 5년에서 7년이 넘어가서 그럴 거예요. 네, 당금주를 그렇게 오래돼서. 많이 먹지는 않아서 네, 손님도 네. 별로 안 오고 그래서 네. 먹기에 별로 안 먹는데 뭐 한번 먹 양주가 뭐 어떻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양주를 먹어봤으니까 양주 맛이 뭐 맛인지 알잖아요. 맞아요. 그럼 먹었는데 이게 웬 비싼 양주를 사왔냐 했더니 당금주였습니다. 예예예. 네. 좋더라고요. 예. 이 그 다마지 뿌리주 먹는 방법은요. 잠자기 전에 소주 한 잔 정도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아니고 그게 딱입니다. 아, 저 같은 저 애주가들은 그냥 네. 한 병은 다 먹어야 될 것인데. 네. 그리고 이 그 약초주를 먹을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네. 적당량의 그 약초주는 혈액순환을 돕고 좋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좋다고 지나치게 많이 자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와 간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시골이라고 또 이게 약주라고 그 저 술 먹고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음주운전은 그럼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큰일 네. 납니다. 예. 저 저기 네. 달맞이고 뿌리 이거 먹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야죠. 아, 그렇습죠. 네, 뿌리 주를 가르쳐드렸으니까. 네. 이 달맞이고 뿌리나 전초를 가정에서 가장 쉽게 끓여서 드실 때는요, 잘 건조한 전초 40g을 물 1리터에 넣어서 다리듯이 끓여서 하루 몇 차례로 나누어 드시면 감기나 인후염에 좋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이 뿌리를 깨끗이 씻은 후 그늘에 말려서 하루 20에서 30g을 다려서 그 물을 드시면 됩니다. 또한 그 뿌리를 생으로 드셔도 되지만 약간 나린 맛이 있습니다. 아, 제가 한번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잔 줄기만 먹어봤거든요. 그래도 이가 뭐라 해야 되나 좀 작잖아요. 작아서 네. 좀 부드럽습니다. 역시 큰 것들이 좀 질기네요. 예. 네. 그리고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 뿌리의 채취 시기는 가을에서 이른 봄까지가 적기인 듯 합니다. 좀 매운맛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혓바닥이 아리겠죠. 아, 매운맛이 좀 있네요. 맵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 한방에서는. 네. 뜨겁고 맵고. 아, 맞습니다. 매운맛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몸이 그 뜨뜻해지는 것이. 아, 그래서 겨울이 좋군요. 네. 매운 맛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겠지. 네, 아, 점점 내워집니다 지금. 점점 내워.
됐습니다. 예. 전혀 내어지네요. 예. 네. 예. 그 달맞이꽃 뿌리를 섭취하실 때 주의할 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달맞이꽃 역시 몸에 좋다고 너무 집중 섭취하신 것은 피해야 돼요. 또 세상에 어떤 음식이든지 좋은 작용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성질을 품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한 종류만 계속 섭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불균형이 오겠죠. 네, 그러죠. 또 그거 불균형만 오면 다행인데 중독 증상과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당량을 드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가용은 물론 금물이지만 그 뭐냐? 장복도 안 되고. 장복도 안 되지만 꾸준히 섭취해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장복해야죠. 그럼 꾸준히 섭취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스컴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막 네, 이렇게 예. 나와가지고 나는 이걸 먹어갖고 네, 좋아졌네. 막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꾸준한 복용으로 건강을 찾으신 거예요. 많이씩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적당량, 권장량 그 이상을 드시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 1년 내내 그것만 먹지는 않습니다. 먹다가 한 달 정도는 쉬어주다가 다시 또 드시다가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지 막 계속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점만 그 주의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우, 듣다 보니까 또 오늘 또 시간이 또 꽤 흘렀습니다. 지금. 네. 예. 소가 막 우네. 저기가 축사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예. 젖소가 있습니다. 젖소, 예, 젖소 있습니다. 자. 아, 언제, 금방, 이제, 지금 2월 달이죠? 1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요? 벌써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삽니다. 다 바쁘, 우리 어르신도 다 바쁘게 사시죠? 예. 자, 이상, 달맞이꽃 뿌리 효능 알아봤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